판단 놀이터.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 오늘은 식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 나린이는 새로 생긴 슬라임의 마음이 홀딱 뺏겨있고, 다린이는 아침부터 두뇌 풀 가동. 신비 아파트 퍼즐을 맞추고 있네요. 다리. 네? 아침부터 왜 머리를 쓰고 그래? 어이구,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온통 정신이 퍼즐로 향해 있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만 하면 꼭 이렇게 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자, 나린이 다린이 재밌게 노는 사이 저는 아침을 차려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유부초밥입니다. 며칠 전부터 다린이가 유부초밥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오늘 사왔는데요. 요렇게럼 요렇게럼 맛있는 밥을 유부에 채워 넣으면 완성! 참 쉽쥬? 어머나? 근데 제가 초밥을 만드는 짧은 시간 동안 다린이는 벌써 퍼즐을 다 맞췄네요. 기분이 좋은지 V도 날려줍니다. 드디어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우리 다린이 환한 미소로 유부초밥 한 개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도 좋니? 짱짱면. 어? 짱짱면. 짱짱면이야? 아무리 짱짱면이어도 꼭꼭 씹어 먹어라. 에휴, 우리 다린이는 장염에 너무 자주 걸려서 저렇게 우걱우걱 먹을 때면 제가 다 불안해진답니다. 다린이 유부초밥 먹어. 왜? 왜? 맛있는데? 새콤달콤하고? 원래 짠해, 소자. 달다고 했거든. 나 그거 달래. 엄마도 알아. 엄마 그거 달래요. 굳이 전달 안 해줘도 되는데 누나가 왜 안 먹는지 전달해주느라 바쁜 다린이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나린이 편식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나다리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나다린을 찾는데, 어잉? 얘네들 어디 간 거죠? 엄마랑 숨바꼭질 하자는 거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무 데도 없군. 그렇다면 갈 곳은 한 군데뿐. 나다린 잘 숨어라, 엄마 출동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수영장 설치 이후로 틈만 남은 수영장에 매달려서 물놀이 타령을 합니다. 물놀이 하고 싶어? 그래? 덥긴 덥다, 그치? 다린아, 수영복 갈아입고 하자. 싫어. 너 그럼 여기 못 들어가. 다린이 못 들어간다, 그럼 누나만 한다. 그래, 그럼. 어머나? 웬일로 다린이가 물놀이를 거부하네요? 일단 나린이만 수영복 입으러 고고! 엥? 다린이가 갑자기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세다린, 너 진짜 물놀이 안 할 거야? 이상하네. 결국 나린이 혼자 입수를 합니다. 안 들어가 봐봐. 뭐라는겨? 모르고 들어간대. 안 돼, 못 들어가. 못 들어간대. 다린이가 수영복 갈아입기가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수영복 입으면 되지. 그럼 그렇지. 네가 물놀이를 거부할 리가 있니? 이미 젖었잖아. 이미 젖었어도 안 돼요. 네. 수영복 입어야 긴장할 거야. 결국 수영복을 뒤늦게 갈아입는 다린입니다. 어차피 갈아입을 거면서 튕기기는. 그 사이 나린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요. 갑자기 잠수에서 튜브 빠져나오기에 도전을 하겠다네요. 과연 성공할까요? 자, 두 번째 도전! 자, 의지의 최날인 세 번째 도전. 나린아, 그만하자. 엥, 또 안 해.
다시 한다고? 이쯤 되면 오기죠? 과연 몇 번 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왜 자꾸 튜브랑 같이 걸어와? 아, 해봐. 해봐. 시작. 턱 빠질 것 같아. 너무 웃겨. 자, 여섯 번째 도전. 야심차게 물안경까지 썼습니다. 이번에는 다린이가 숨 쉬는 방법 코치까지 해주는데요. 자, 과연 결과는? 자, 다린이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 둘, 셋. 앞에 보여도 그러네. 일곱 번째 도전. 새날인 이제 마지막이다. 자, 오! 와, 드디어 나린이가 여덟 번 만에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대단하다! 그 후로도 나린이 다린이는 한참 동안 튜브 빠져나오기 놀이를 했는데요. 성공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 계속 실패했다는 건 안 비밀. 못... 이번에는 나린이의 기습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린아, 조심해! 자, 그렇게 나린이 다린이는 물에 누워있기 도전도 하면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는데요. 집에 수영장을 설치해놓으니 멀리 나가지 않아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요즘 나다리는 주말에 밖에 나가자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자니? 자, 물놀이를 하면 금세 배가 고파지죠. 그래서 저희는 짜장면을 배달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짜장면이라 그런지 군침이 꿀꺽꿀꺽. 으아, 빨리 먹고 싶다. 우리 다린이 짜장면이라는 말에 물놀이 하다가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와구와구 짜장면을 먹습니다. 맛있어, 다린아? 응. 물놀이하고 먹으니까 최고지? 응. 짱짱맨. 짱짱맨? 짜장면 안 시켜줬으면 우리 다린이 울 뻔했네요. 나린이도 맛있어요? 많이 먹어. 나린이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주 그냥 짜장면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역시 딸 사랑은 아빠. 소리 없이 단무지 건네주는 센스. 자,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어느덧 밤은 찾아왔습니다. 어잉? 근데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나다린이 또 없어졌네요? 놀았던 흔적만 요렇고럼 남겨놓고 또 사라졌습니다. 나다린, 빨리 안 나와? 너 이제 자야 된다고! 설마 또 2층에 있는 거니? 아, 얘들아, 거기서 또 뭐하니? 설마 슬라임 만드는 중? 나다린, 뭐해? 슬라임을 만들어, 슬라임. 자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에? 어. 엄마 뭐 하는 동안 지금 잠깐 여기 온 거야? 어쩐지 요즘 슬라임을 안 만든다 했다. 근데 만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잘 시간이냐고. 어서 빨리 접지 못할까? 에휴, 우리 나다린이 하다 말고 접을 리가 없죠. 그래, 만들어라 만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빨리 만들게 해서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다 넣어. 오, 우리 다린이는 이제 액체 좀 만질 줄 아는데요. 밥풍 해야지. 밥풍도 할 거야? 밥풍 도전. 이거에 밥 깔라면 안 되는데. 어, 도전.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리나.
그나저나 다 만들었으니 이제 자야 되지 않겠니? 너는 안 잘래? 아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빨리 인사드리고 전 나달인 제우로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